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1987 워낙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십니까? 네. 자, 지금 질문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저희 계십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라고 네.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올해 택시운전사가 개봉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지난 시대의 아픔에 대한 그 관객들의 그 관심도 높고 기대가 높은데 아무래도 민주항쟁이라는 소재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다르다는 점에서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좀 비슷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그 휴머니즘을 살리면서 좀 따뜻하게 그려내는 작품이었는데 1987은 그런 시대의 아픔을 좀 어떤 색깔로 어떤 방향으로 좀 그려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광주의 이야기도 우리 역사에 있어서 현대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슬픈 역사이죠. 하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1987은 그와 뭐 완전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987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온 국민이 나와서 대통령을 국민이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해낸 해예요. 그러니까 서구 역사에서 몇백 년씩 걸리는 그 민주주의의 역사를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그런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온 국민이 나와서 독재 권력으로부터 그 커다란 권리를 쟁취해낼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돌아볼 만한, 반드시 돌아봐야 될것 같은, 그러나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또한 용기를 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고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지금 짧은 시기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가끔 휘청되기도 하지만 성숙해가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또왜 이렇게 쓸쓸하고 답답하고 이런 세상일까? 이런 양가적인 가치들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그리고 다시 돌아보고 온매모세를 좀 고쳐서 더 앞으로 크게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1987만의 확실한 색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네, 여기 중앙의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아 이혜리 기자입니다. 네. 저는 김윤석 배우와 하정우 씨께 하나씩 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김윤석 배우께는 사실 이제 영화적인 소재, 뭐 실화 소재이기도 하지만 지난 촛불혁명 광장 뭐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사실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주연 배우로서의 약간의 책임감 같은 거 혹은 뭐 감회가 좀 남다르신 거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 듣고 싶고요. 하정우 씨께는 사실 뭐 의도한 바는 아니나 신과 함께라는 또 다른 대작과 두 편이 12월 빅시즌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우로서 부담도 느끼실 것 같고 또 기대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현석 씨. 네,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박종철 열사께서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2년 선배님이신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을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고 했다는 얘기로는 이제 안될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을 준비하고
배우들이 모여서 이 작품을 해보자고 했던 시기는 사실 뭐 작년 봄이었나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장미 대선이 결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때 정말 순수하게 모여서 이 작품은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다큐멘터리의 완성도 뛰어난 다큐멘터리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극영화로서의 개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거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다큐멘터리로서 가지는 어떤 그런 미덕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굉장한 매력이 있는 시나리오구나라는 데 대해서 또 동참을 했고 우리가 그런 뭐 촛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사실 이 영화를 개봉할 때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건 저희들도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 촛불 광장에 나왔던 분들의 마음하고 저희 마음하고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비슷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정우 씨 진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 너무나 궁금하고 두 작품이 어떤 손 없는 날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20일, 27일로 예. 했는지 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냥 그 개봉 날짜가 저는 하늘이 정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역시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두 작품 다 관객분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건 신과 함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1987도 엄연히 저의 정말 중요한 저의 작품이고 네. 네, 또 똑같이 네. 기대하고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네. 1987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손을 들어주시면 마지막 질문 계십니까? 네. 저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신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의 눈미십니다. 김윤석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박처장에 대해서 전형적인 악역이 아닌 걸 그가 시대의 괴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실존 인물인 조한경과 박처원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 면이 있지만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실존 인물 자체에게 뭐 역사의 희생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면죄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조한경 씨 같은 경우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을 역사의 희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분명히 악이 그러니까 악을 저지른 건 사실인데 그런 면에서 그런 시대의 영향과 그런 악인으로서의 그런 면모의 그 경계선을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윤석 배우님뿐만 아니라 박희준 배우님께도 이렇게 약간 좀 그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그 복잡한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그리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의 희생양이나 뭐 역사의 뭐 희생양이나 이런 말로 본인의 면죄부가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나쁜 사람,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어쩌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파헤쳐서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들어가서 보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인물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저희는 접근을 했고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박혜순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하는데 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연기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사람에게건 누가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표현한다는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는 우리 모두 다 같은 국민이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뿐이지 다 같은 국민이고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인간 김윤석, 인간 박희순이 역할을 대하는 그 생각과 그 역할이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기자님?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관객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뭐 조금 주인공이 많은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좀 낯서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아까 김인석 선배님이 너무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1000m 쇼트트랙을 보는 막 선수들이 막 경기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계속 돌면서 골을 향해 마지막 발을 뻗는 그 순간까지 긴장감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30년밖에 안 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여서 사실 만들면서도 아직 살아계신 유족분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피땀 흘리셨던 많은 분들에게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 국민들인지 다시 한번 영화관에 와서 느끼시고 같이 분노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러면 그것만큼 그분들한테 그 역사의 주인공들한테 힘이 되는 게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리 씨. 네. 연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보여드린다는 두려움보다는 저 역시 한 명의 관객으로서 기대되는 점이 훨씬 큰 영화인 것 같아요.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관객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혜진 씨. 예, 그 시나리오 봤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테리 씨가 그 광장을 뒤돌아볼 때 저는 이렇게 되게 올라오는 그 뜨거움을 느꼈었거든요. 그게 잘 그 전달이 되는 그런 영화가 나오리라고 저 역시 기대를 해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끝난 후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론 시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씨.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희 영화가 올 겨울에 개봉을 하죠. 12월에 개봉을 하는데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박희순 씨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예. 예, 1987년이든 2016년이든 광장의 주인은 국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국민이고 여러분들이 라고 생각합니다. 극장으로 와주시면 받들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희준 씨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뭐. 전 이 영화를 하면서 알게 됐던 1987년도를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으로